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남은 전을 이용한 라면이에요. 라면에 남은 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파, 계란 이렇게 넣었어요. 이 라면은 틈새 라면이에요. 제가 요즘에 틈새 라면에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. 그 라면에 전을 넣어서 전 맛이 엄청 강력하게 나요. 그래서 라면에 원래 맵고 짜고 얼큰한 맛에 전이 들어가서 좀더 고소해진 느낌이에요. 산적.
와. 여러분, 이거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진짜 엄청 맛있어요. 이거를 맛있는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. 너무 맛있어요. 짠! 다 먹었습니다. 제가 원래 남은 전으로 찌개나 라면을 많이 끓여 먹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엄청 맛있어요. 라면만 먹으면 뭔가 든든한 느낌은 없잖아요. 그냥 대충 한 끼를 때운 그런 기분? 그래서 전을 넣으면은 훨씬 포만감도 더 있고 더 양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바이바이!